어버이 주일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머물매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도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잘 되어지고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의 비결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은 교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에서 교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교도란 첫 번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까지 6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 티마오는 직역하면 존경하다. 값을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구약에서는 이 공경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카바드는 직역하면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사병들이 사단장이나 분단장을 만나면 이 그들의 카리스마에, 그들의 존재감에, 그들의 무게감을 느낍니다. 자식은 항상 부모의 그 무게감, 부모로서의 존재감을 느껴야 합니다. 비록 그 부모가 늙고 귀력이 쇠할지라도 그들의 무게를 느끼면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순종하라.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법적으로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순종하면 좋겠다. 공경하면 좋겠다. 라는 권유형이 아닙니다. 순종해 볼래?
공경의 본래 의문형도 아닙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이 좋을 거야 라는 선택형도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부모에 대한 순종을 오직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에는 단순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를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와 같은 어법이지요. 율법으로 출애굽기 2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다가오는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지혜서인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무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시대에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의미에서 이 벌은 계속 하나님의 통치 속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에게 대항해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효도는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향하여 순종하고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왜라는 질문이 아닌 바로 100%의 복종 속에서 감당함,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효도는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인데 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바울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같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라면 기억하십시오. 자녀든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축복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저주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방법으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옳은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더불어 여기 옳은이라는 말씀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지. 부모가 자기를 실망시켰다. 이래도 부모를 섬겨야 하느냐라고 상담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누군가 앙케이트를 내어 조사해 본 결과, 부모에게 만족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절반 이상이 만족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이유로든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공경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트,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이 무겁다라는 카바트는 카레트, 간장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 몸의 오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간입니다. 우리의 몸이 천냥이라면 간의 무게가 900냥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그렇게 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오장의 전부라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배운 부모만 공경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성품이 좋고 인격이 뛰어난 분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할 때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성공의 그 비율에 성공자들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돈잘 벌고 의무를 다할 때만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 부모들이 다른 부모와 비교해 볼때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혹여 잘못했을지라도
공경할 만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공경하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생애 가운데 늦기 전에, 떠나기 전에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옳다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효도는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있는 본문 에베소서 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 관련해서 주신 십계명 중에 유일하게 효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이 뒤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제 5계명이지요. 다섯 번째 계명으로서 이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또 십계명을 구약 신명기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교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산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복자 이삭을 내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했다. 청청명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니, 제사를 드리러 가는 아버지가 모든 제사의 기구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드려질 재물 어린 양이 없음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순수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올랐던 이삭.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 명령에 100%의 순종으로 다가갔던 아브라함. 반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제사의 희생 제물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되었다. 내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축복의 그릇이었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복의 근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자 되게 하셨듯이, 바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삭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나무를 심어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대풍년을 이루고 포도즙을 잡니다. 어느 날 그가 포도주에 취하여서 옷을 다 벌거 벗은 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비의 허물을 덮은 생광의 아벳은 자손 만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허물을 누설하고 부끄럽게 한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교성 많은 룻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 줄 것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잘했을 때에 그녀는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룻이라는 위대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부모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지상에서 다 받지 못한 것은 하늘의 상으로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일지인데,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명하시오. 이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채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여 가장 사랑받고 잘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